그런데 이 봄년에 이 앨범은 예. 그러면 뭐 어떻게 이게 1년 아. 정도 됐다는 건데 맞아요. 이게 발표 날이 묘해요. 12월 27일 예. 그게 그 우리 전태관 씨 위대한 드러머 전태관 예. 씨가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. 아. 예. 떠난 뒤 얼마 전에 1년 되는 날 발표가 됐죠. 아 그때 그 나도 그 문상을 갔었는데 태관이를 보러 갔었는데 예. 진짜 많은 뮤지션들이 와 있었어요. 그죠. 거기서 이게 태동이 됐구나. 맞아요. 그때 이제 장교 박성식 씨가 두 분이 오셔서 예. 야 우리 너무 아쉽다. 지금 늦었지만 예.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. 이렇게 음악으로 뭐 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. 하, 그래요. 근데 그러면 좋아요. 아, 내가 아 정말. 네. 이게 줄이 하나 오늘 아침에 끊어졌어 이게. 아 다섯 줄짜리 기타네요. 자, 1번 줄이 없군요. 아 태관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? 그러니까요.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.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.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. 행복했다고 헤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였다고 이제는 지나버린 시간이지만 가슴에 별빛처럼 남아있겠지.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. 사랑한다고 당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. 에러, 에러, 에러.